4대강 사업 등 MBC 대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려야 하는 것이 언론 장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제 MB의 언론 장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2008년 해직된 YTN 기자 6명 중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을 해고한 구본홍 전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YTN 사측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이 자신이 노조와 했던 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6명 모두 해고 무효라고 판결했던 2009년에 1심 판결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YTN 해직 기자들의 지난했던 6년 투쟁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10월 대량 해고 사태 이후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세 사람. 이들을 두고 먼저 복직하게 된 세 사람. 또 반드시 돌아오리라 굳게 믿고 있던 동료들. 모두가 울먹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정방송이라는 같은 목표로 함께 싸웠던 6명. 복직의 길은 절반에게만 먼저 열렸지만 판결의 의미에 대해선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근데 지금은 그것과 무관하게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세 명의 기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배석규 사장 그리고 그 배후의 이명박 정부 이를 방관한 박근혜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6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 임명을 30초 만에 추인한 YTN 이사회. 방송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모습 앞에 기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제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이 회사에. 저희 아들이 들어와서 지금 망입니다. 노조는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사측은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된 것.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사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사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노조 집행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충돌은 격화됐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09년 4월 1일 해고자 복직은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사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사자인 구본홍 사장은 넉 달 뒤 물러나고 배석규 사장이 부임합니다. 다시 석 달 뒤 1심 법원은 6명 모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노조는 노사 합의에 따라 즉각적인 해고자 복직을 기대했지만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후 2011년 2심에서 6명 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번복됐고 다시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사측은 대법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노조와 합의한 법원 결정이 1심이 아닌 최종심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노조와의 합의 당사자였던 구본홍 전 사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법원 판결에 맡긴다고 한 것은 법원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되면은 전부 다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1심 판결로서 저는 대충 이 사건이 끝난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영진들과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안대 이룡이라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노사 간에 대화하는 그 뉘앙스란 것이요. 이미 합의하고 각서를 합의하고 서로가 이제 타협을 했을 경우는 네.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그런 정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냥 배석규 사장이 체제에서 계속해서 그 2심, 3심으로 이제 올라간 부분들은 좀 안타까우셨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마무리 되기로 바로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온 것은 제가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거였지 그게 1심 판결이냐 2심 판결이냐 그건 그렇게 그냥 좀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 구사장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경영진하고도 그런 교감을 이뤘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전 사장께 여쭤보시죠. 지금 저희 현재 여기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 구본홍 사장의 합의를 후임 배석규 사장이 뒤집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3년여 동안 노조는 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수차례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사과가 먼저라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해고자들이 복직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득, 뭐 기득권 이런 것들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는 해직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 YTN이라는 조직에 엄청난 해가 되고 있죠, 지금. 사측의 합의 파기와는 별개로 이번 판결은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인의 노력에 대해 사법부가 재갈을 물린 것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직 기자들의 행위가 공정보도라는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비록 공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사측의 해고가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을 1심에선 언론의 공공성에 맞춰 적용한 반면 2심 이후엔 단순한 노사관계로만 한정시켜 적용한 셈입니다.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스며든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공정보도를 하자고 해서 해고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오늘 또 사법적으로 해고를 확정시켜주는 것이 저는 공정보도에 대한 인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따라 역시 낙하산 사장의 전횡에 맞섰다가 해고된 MBC 기자와 PD 7명에 대한 1, 2심의 해고 무효 판결도 결국엔 뒤집힐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대법관 판사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판결이 나온 뭐 쌍용차나 철도노조 그리고 이번 YTN 판결까지 이 모두 다 지금 MBC 문제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었던 2008년 YTN 대량 해고 사태. 그 이후 YTN의 보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YTN의 간판 역할을 했던 돌발 영상은 피지와 재개를 반복하다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관련 단독 리포트는 보도국장 지시에 따라 단신으로 축소 보도됐습니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외면하는 화면과 기사가 누락됐고 일방적인 대통령 찬양 보도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휘했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사실 그 박근혜 찬양 보도를 YTN이 선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패션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이제 매력적인 대통령이라는 그런 호칭이 나오기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보도 시스템의 그 최소한의 수준들이 아예 다 무너져버리지 않았나. 이런 결과는 YTN 현직 임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잇따라 발탁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보수석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YTN의 뭐 보도국장이나 사장을 임명할 때 거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YTN 사람들도 아 홍보수석이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이 사람과 잘 되면은 자기들도 잘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뉴스의 어떤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법정 싸움을 마친 해직 기자들이 회사를 찾아 동료들을 만난 자리. 6년 전에 공정보도 사수 열기 대신 모두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45세 집에 51가 돼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6명이 다 같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러나 무너진 YTN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같이 울면서 못했던 게 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저 인간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